그만해. 어?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꽃님이 아둥이 엄마 보호자, 네, 아빠 보호자입니다. 여기 하얀 아이가 꽃님이고요. 요 아이가 아둥이에요. 팔 너무 귀여워. 신청한 주인공은 우리 둘째 아둥이입니다. 꽃님이 통통한데 꽃님이는 사실 신부전이기 때문에 고단백 식단을 하지 못해요. 꽃님이는 다이어트에 대한 그건 없고 취미는 자는 거? 자는 거. 네. 토끼는 먹는 거. 쟤도 굴러다니겠네. 저희 동네에 병원이랑 그 필수업이랑 같이 하는 곳에 어떤 분이 파양을 하셨다고 두고 간 강아지가 있었어요. 아둥이가 너무 애처롭게 저희를 쳐다보고 있어갖고 그거를 거절하지 못하고 데려오게 됐습니다. 아둥이가 어릴 때는 되게 가벼웠었는데 저희가 데리고 와서 사료도 잘 먹고 잘 뛰어놀고 중성화 수술한 이후로 계속 뚱뚱해지면서 지금 거의 7kg가 다 돼가요. 그래서 다이어트가 시급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호메가 원래는 4kg만 나가도 3kg만 나가도 되죠. 응, 엄청 쪘다고 하니까. 호메가 살찌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요? 아니, 먹는 게 조금밖에 없고 어디 안 좋은 거 아닌가? 누를까? 아둥이도 누를까? 아둥 그만 누워 있고. 아둥 여기. 언니. 어구 사람. 날라다니. 어머 세상. 응? 이 강아지야 고양이야. 어? 아둥아. 아둥이도. 아둥이 관심 없더라 이거. 아둥아. 좀 움직여야 살이 빠지지. 아, 아둥아. 엄마가 이렇게 놀아주는데 아둥이는 관심도 없고, 응? 누워만 있고. 거의 인형 수준이야. 움직이질 않아요. 근데 이게 살이 찌면 몸이 사람도 움직이기 싫잖아요. 알거 아닌 것도 움직이기 싫잖아요. 걔도 그러겠죠?